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이 대표들 간에 대표 주자들 간에 지금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친윤 반윤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그동안 아주 날카로운 글로 시국 현안을 질타했던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께서 이 건에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친윤 반윤으로 나누지 마라 이랬는데, 자, 양쪽 모두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몰락은 서청원 이하 친박계 등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치졸했다. 소위 당파 싸움이었다. 친박을 자처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박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핍박받은 비박은 어느새 반박이 되어 있었다. 반박. 이 와중에 대선 과정에서 피눈물 나게 싸운 아스팔트 우익들은 설 곳이 없었다. 더구나 관료 출신들까지 박근혜를 둘러싸면서 신박을 외치고 있었다. 새로운 박, 신박을 외치고 있었다. 너희는 빠져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위기가 닥치자 제일 먼저 도망간 이들이 바로 신박이었다. 자, 필자 또한 제외된 아스팔트 우익이었다. 당시 교직에 있으면서 논객 연합을 이끌었던 필자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박근혜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선거법에 걸려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부터 성진까지 대부분 잃었다. 그 지경이 되었어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당시 필자는 정교조 이하 좌익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 경고를 수없이 보낸 바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주변 인물들은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고, 나 같은 길거리 우익의 비명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를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이란 뜻의 기태로 불렀고, 한복을 입고 세계 정상회담에 임했던 그 우아한 모습을 감싸지는 못할 망정, 패션쇼 하느냐 하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친박이든 비박이든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우려 들지 않고 오직 서로 치고받기만 하고 있었다. 망조가 들어도 제대로 들었던 시절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터져도 해법을 찾아 나서는 당이 아니었다. 탄핵 열풍이 불자 핍박받던 비박, 반박들은 탄핵에 찬성표까지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영어의 몸이 되었다. 친박, 비박, 당파 싸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이 친박 계열의 인물들이 살아남아 윤석열 정권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는 것을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당파 싸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떠나서야 할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친윤을 거론하는 한,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반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어리석게도 친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윤에는 이미 이준석과 유승민이 질서되고 있다. 이번에 권력 핵심에서 밀려난 나경원도 가담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녀는 대통령실에서 말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말해버린 바 있다. 나라 사정도 모르고 자기 정치를 해버린 것이다. 지금 국힘당에 분열을 향해 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친윤 세력일 것이다. 설령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끝까지 겸허의 손을 모으고 실입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사람을 모으고 있는 태도에서 밥맛이 떨어진다. 대통령의 신임, 그걸 떠벌리는 동안 반윤은 자라날 것이다. 또 당파 싸움에 질린 민심은 떠나갈 뿐이다. 오직 경제 회생과 자주 국방을 위해 단합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축제로 이끌지 않는다면 보수 우파 정권은 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다시 문재인 같은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것이고, 전과사범 이재명의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자주국방은커녕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경제 붕괴는 물론 우리 세계에서 우리는 외교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자, 친윤들에게 묻는다. 지금 대통령은 핵무장을 말할 정도로 건곤일척의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자, 너희는 대통령께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더구나 민주당 좌익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다. 따라서 국힘당의 대표는 최고의 전사여야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 좌익들이다. 국힘당의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내부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 서로에게 한을 품게 하면서 이당 대표가 되어서 뭘 하고 싶은가? 9일 분열된 당의 모습은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오늘이라도 나경원을 찾아가 위로할 수는 없는가? 자, 다시 반윤에게 묻는다. 반윤들에게 묻는다.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자주 국방은 실현되고 있고, 원전 수출부터 방산 수출까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자, 그토록 싫다면서 떠나지 않고 왜 침을 뱉고 서 있는지, 자, 추하지 않는가? 자, 필자가 아는 한 이준석과 유승민은 국힘당의 분열을 노리는 간자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붕괴를 노리는 트로이 목마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들이니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깊은 암흑 속에 묻어야 할 정량 매장시켜야 할 존재들이다. 고개를 돌리고 상대하지 말라. 그러므로 친윤과 반윤은 나누지 말라. 반윤이라 분명하다 싶은 인물은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속히 제거하는 것이 옳다. 암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 암은 아직 용종일 때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전당대회를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꿈이 모이는 봄맞이 열정의 장이었으면 한다. 100만 당원과 자유우파 당 대표로 혹은 최고위원으로 나서는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하며 춤을 추자. 우리가 손잡고 나아가야 할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부탁이다. 절대로 친윤, 반윤으로 나누지 말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자, 이 글을 들어보면 지금 뭐 친윤, 반윤 모두가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사실은 이 저울질을 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다시, 뭐,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그게 대통령실에서 바로 직격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중이 어디 있다는 것을 삼척 동자라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뒤에 있기 때문에. 많은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와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코드가 맞는, 호흡이 맞는, 그래서 케미가 맞는 사람과 당대표로 통해서 지금 2년차, 3년차 앞으로 중요한 이 개혁 고비에서 호흡을 맞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것을 지금 뭐 사실상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미 대변인까지 선정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이렇게 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해임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메시지다 하는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해임 조치가 된 그날 바로 대변인을 선임하고 자, 이그첫 건은 100% 출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구도는 쫙 갈라지가지고 싸우고 공격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유승민까지 가세하고 심지어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박지원까지도 지금 나경원 편을 들어주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적전 분열, 이 대구 최고의 축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정통성을 찾고 대한민국을 새로 이제 이 건국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에요. 당 내분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지리멸멸된다면, 그래서 민심이 떠나가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지율이 떨어져서 아무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선순위로부터 여기는 해법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 사안을 봐야 될까? 역시 대통령 입장에서 봐야 된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는 사람을 국민 모두가 불러내가지고 대통령을 세웠을 만큼,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5년하고 브레이크를 걸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심판을 맡게 됐다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편안한 쪽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친윤, 반윤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상태는
정말 극복이 될 건데, 이제 여기에 어느 쪽에다가 이 방점을 주거나 무게중심을 주거나 하다 보면 그야말로 한쪽 편에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사실 그건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논평하더라도 들어보면 한쪽에 이렇게 지원하거나 한쪽을 편들어주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상황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전라도신 정재학님의 이 글을 보면, 자, 어쨌든 친윤 반윤 갈라져갖고 싸우고 던지고 하는 이두 사람 모두 다, 양측 다 모두 다 문제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친윤 반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나중에 나경원의 이 대결 구도가 된다면 그건 100% 나경원 의원 측에서 접는 게 맞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명쾌하게 지금 갈등 국면을 빨리 접고 욕심을 내려놓고 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그 구심점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